네, 지난 5일 사상 최대 낙폭으로 주저앉았던 이 국내 증시 어제 3%대로 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반전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 사이드카에 매도 사이드카. 예.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예. 어제는 어쨌든 코스피가 3% 이상 네. 그리고 코스닥도 6% 넘게 반동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 양시장은 개장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이제 4년여 만에 발동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날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10% 넘게 반등을 했는데 그런데 네. 이 블랙 먼데이의 단초가 됐던 과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예.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인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네. 주요 지수가 1% 내외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예.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번 과정에서 보면 유독 이제 한국과 일본, 뭐 대만, 동아시아 세 개 나라의 하락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왜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한국과 일본, 대만 증시의 공통점은 수출과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발 AI 예. 이 인공지능 거품론의 직격탄을 맞는 양상인데요. 일본 증시의 굴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월요일까지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블랙 먼데이, 니케이 225 지수가 12.4% 빠졌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서 두 번째 올렸죠. 예. 엔화 강세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일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죠. 실제로 시가총액 1위 기업 도요타가 네. 12%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주 어드벤티스트도 급락을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증시는 유독 반도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이 불거지자 그동안 AI 반도체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과 대만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SK 네.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대부분 두 자릿수 내외로 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네.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증시가 이제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주식을 더 사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 세계에서 주식 투자 가장 잘하는 사람, 네. 워렌 버핏이 잘 나가는 주식 애플의 주식을 절반 처분하고 현금을 사상 최대로 묵혀놨습니다.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침체 공포에 질린 증시입니다. 네. 연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청산, 중동 불안, 여기다가 AI 거품론, 예.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논란 중입니다. 예. 따라서 경제는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패닉, 일단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미국 경제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만큼 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록적인 낙폭으로 일부 낙폭 구간 한 3분의 1 정도는 되돌렸습니다만 아직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예,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주식을 반이나 팔았다고 하는데 대폭락장에 펼쳐진 이틀 동안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한 이들도 있습니다. 빚투족이 등장을 했습니다. 5대 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 뭐 신용대출 규모 1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2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예. 블랙 먼데이 당일 1조 5천억 원. 2년여 넘게 가장 큰 포로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네. 그 주식을 누가 받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 매수를 했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예. 그러다 보니 예. 5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틀 동안 그 대출 받은 돈이 1조 원이 넘어서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 주식을 빚내서 사서 비트족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섣부른 비트는 반대 매매에 부딪힐 수 있다.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들은
주식 급락할 경우 강제로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급락할 경우가 있다면 이란 뭐 단서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향후 증시를 향방을 가름할 변수, 이게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 경제 침체 단초를 제공한 건 고용 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지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 일회성 요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오늘 22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네. 매년 개최되는 중앙은행당 총재 회의입니다. 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코멘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착륙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B컷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AI, 이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오늘 28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미 차세대 신제품 제품 결함으로 석 달 이상 생산을 유예했거든요. 이게 과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엔캐리 청산입니다.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급하게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역시 패닉셀,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